나일강,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긴 중국의 양쯔강은 중국 중심부를 동서로 흐르는데 그 유역은 매년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2000여 년간 216차례의 대홍수가 기록됐습니다. 1931년 여름엔 홍수로 14만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998년에는 1,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러한 홍수 피해로 인하여 중국은 결국 2006년 산샤댐을 완공하였습니다. 산샤댐은 비교적 폭이 좁은 곳을 골라 지었는데도 댐 길이가 2,335m로 미국 후버댐 221m의 10배가 넘고, 저수 용량은 소양호의 13배를 넘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댐입니다. 산샤라는 이름은 상류의 물이 약 200km 길이의 기암절벽, 협곡 세 곳을 지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남부에서 한달 가까이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샤댐의 구조물 변형설, 붕괴 소리 나오는 등 안전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샤댐 붕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산샤댐의 부실 공사입니다. 산샤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공포는 중국의 스스로도 잘 무너지는 중국산 부실 건물 등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폭삭 주저앉으며 단몇초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본래의 형태를 짐작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은 부실 공사를 했을 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샤댐 역시 산샤댐 공정에 투자된 공사비 1,800억 위안, 약 32조 원 가운데 외국에서 부실 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6분의 1 정도가 빼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수리학자인 황안리 전 칭화대 교수는 임종 직전까지도 산샤댐은 절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샤댐에 대한 12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하류 제방 붕괴와 수질 악화, 이상 기후 초래, 지진 빈발, 생태계 악화 등입니다. 이 가운데 11가지가 적중하고 하나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예언이 바로 산샤댐의 붕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샤댐의 붕괴설은 물론 몇년 전부터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의 문제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건설업계의 부실 공사와 비리 의혹,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중국 지도부의 미온족 태도 등이 맞물려 산샤댐에 대한 붕괴 공포가 매년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